2017년 6월 고2 모의고사 21번 문제입니다. How can, 어떻게 we, 우리가 access,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The nutrients니까요. 영양분인데요. 목적격 관계정사 대시 생략됐고요. We need,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with less impact니까 덜 영향을 받은 상태로겠죠. On the environment일까요?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볼게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그리고 주격 관계정사 뒤에서 꾸미고 있네요. contribute니까 기여하는 거죠. 기후 변화죠. 지구 온난화가 좀 위협할게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농업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is 뭐래요? livestock이니까 가축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대요. 지구 온난화에요. 지구 온난화니까 그 텔레토비의 나나가 지구에 왔잖아요. 그럼 이제 뚝이나 뽀나 보라돌이도 오겠죠, 그렇죠? 아, 그다음 볼게요. 글로벌이 세계적으로요. Beef cattle, milk cattle이니까요. 소고기형 소와 우유형 소는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니까요.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쳐요.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니까요. Greenhouse gas emissions니까요. 이거 그린하우스 가스죠, 그렇죠? 이거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온실가스. 그렇죠. 온실가스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요, 이 소들이 책임이 있어요. 차지한다 정도를 의역하면 될 거예요. 한 41%가량의 세계의 CO2 방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20%가량의 총 지구온난화 가스 있죠. 온실가스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 다음 또 볼게요. The atmosphere increases인가요? 대기상의 증가죠. 온실가스의 대기상의 증가는요. 그리고 뒤에 과거분사가 꾸며주고 있네요. 그 증가가 무슨 영, 어디에 의해서 생긴 거냐면요. 대중교통이라든지 개간지, 그러니까 경지를 그 나무 베는 것들 있죠. 평야 만드는 거. 그리고 methane emissions, 그러니까 메탄가스의 방출이라든지 곡물 cultivation, 경작과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또 PP가 또 걸리죠. 걔네들은 뭐에 연관되어져요? livestock industry니까요. 가축 산업에 연관되어지는 곡물 생산, 즉 소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 생산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온실가스의 증가가 이제 R가 나왔죠. 주된 원동력이래요. 어디 뒤에 숨어있는 세계 지구 온난화 온도 상승에 숨어있는 주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와 대조적인데요. 전통적인 가축과 대조적으로 즉 한마디로 고기를 섭취하는 것과 반대로 곤충이죠. 그래서 미니 라이브스톡이니까 작은 가축에 속하는 곤충은 온실가스를 낮게 방출하는 개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땅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음식물 쓰레기로서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뭐하기보다는 경작되어진 사료보다는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죠. 게다가 계속 걸리고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병렬 구조로 잡혀있네요. Can be farmed니까 길러질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요. 그러므로 지금 접속사 뒤에 ing만 걸어줬죠. 피할 수 있대요. 지금 뭘 피할 수 있어요? 온실가스의 상승 정도를 피할 수 있는 거고요. 온실가스는 누구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장거리 수송에 의해서 생겨나는 온실가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대체안으로서 곤충을 먹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만약 우리가 증가를 시킨다면요. 곤충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고기의 섭취를 줄인다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면 지구온난화의 가능성이죠. 음식 체계에 있어서 음식을 먹어서 생겨나는 지구온난화는 상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문장이 끝났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정리되어 있죠. 곤충을 먹는 쪽으로의 식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었었고요. 일단은 어법 한번 먼저 잡아보고 나서 변형 문제 잡아볼게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신경 써주시고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일치 여기도 신경 써야 되죠. 얘 R가 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cattle이 복수인데다가 원래 자체가 복수로 취급한데다가 복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has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병렬구조로 R도 is가 되면은 안 되겠죠. 이 부분이 caused가 PP를 했죠. 그래서 이게 causing 하면은 안 돼요. causes 해도 안 돼요. 이 부분도요. associate가 얘만 꾸며주는 거였었죠. 얘도 ing 안 돼요. associating, associates 해도 안 되고요. 이제 여기 increases가 진짜 동사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is가 그러면은 안 되죠. 얘 r죠. r. 여기 이거 상당히 괜찮았죠. 만약 어퍼 문제 내면 이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ndustry는 단수라서 is가 될 것 같으나 진짜 저는 여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is로 오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여기 병렬구 좀 많았으니까 여기 are, use, can be, and can be까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낸다면. 이거 어법 문제로 상당히 괜찮거든요. 꼭 기억해 놔주세요. 여기 avoiding 있죠. 얘가 avoid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는 avoiding입니다. 그리고 얘 caused죠. 얘도 causing 하면은 안 돼요. caused입니다. 그리고 예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여기도 would로 해주세요. 이거 increase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will 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과거로만 맞춰주세요. 가정법이니까. 그리고 비동사 PP 수동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significant가 아니라 significantly 부사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변형 문제 한번 또 잡아볼게요. 일단은 글의 순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는 조금은 문장이 제시문이 길긴 하지만 여기 부분이랑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라는 부분 있죠. 즉 소가 육식동물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과 반대로 곤충은 오염을 잘 안 시키는 거였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곤충을 먹는다면 지구온난화,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끝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소, 동물이 지구를 온난화시킨 지구온난화를 환경을 파괴시킨다라는 부분을 넘어가면 그와 대조적으로 곤충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줄 수 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문장 삽입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휘도 한번 봐볼게요. 어휘 얘는 일단 less가 more이 되면은 안 될 거고요. most 가장이죠.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리고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거죠. irresponsible 하면 안 되죠. 그리고 increase 부분 어디더라. 여기 increase가 decrease 되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duce도요. 이게 increased 되면 안 되죠.